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개비도사입니다. 지금 이제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, 지금 이 부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 요청에 의해서 잠시 잠깐 이제 법당을, 소법당으로 이렇게 차려놓고 아시는 지인들, 손님을 보느라 잠시 잠깐 머무르고 있습니다. 부산 쪽에. 제가 인생살이를 하다 보니까, 이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. 뭐, 그러니까 이 도깨비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지면 모든 걸 막 벌어줬다가 또 아사가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도깨비 같은 삶을 살아서 또 이제 제가 기도 중에 외눈박이 이제 도깨비를 봤어요. 이제.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이렇게 외눈박이가 있고 외다리가 도깨비 자체를 모시면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어요.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모셔야 한다. 제 생각은 그래요. 지금 눈이 두 개인 분을 모셔놨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. 원래 이제 본 사람만 내가 모셔야 하는데 인간 마음으로 다른 분을 모셨다가 다시 이제 여기 부산 법당에 내려오면서 그 외다리 지금 이 도깨비 분을 모시고 있는데 이분이 아무튼 요사를 좀 많이 부려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고 또 이 깨비를 잘못 모셨을 경우는 몸이 많이 아파, 인간들이.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무속인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, 일반인들 분들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뭐 신병을 안고 무병을 안고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 저도 이제 지나고 보면 그게 무병일 수도 있겠죠. 뭐 허리가 많이 아팠다든지. 그래서 이 굴곡 있는 삶이 많았어요, 사실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는 장사하다가 이제 신을 받게 됐는데 20년 전에 무당집이란 무당집을 엄청 돌아다녔어요. 그래서 이 대를 잡고 청해보기도 안 와, 이 대가. 그래서 왜 나는 이 대가 안 올까 하다가 이제 그 우연하게 그 아는 선배가 무당이 됐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 길을 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저 지금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은 천수천하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고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천수천하 관자재보살이라고 하죠. 그리고 이제 좌우에는 이제 금강역사가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관우장군. 예. 관우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신이 됐잖아요.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그쪽에는 전쟁의 신이야 이분이. 이 청룡도를 든 위치에 따라서 또 의미가 틀리고 지금 내려보는 저 역할을 하는 거고, 앞에 이제.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까 뭐 이제 외발, 달린 도깨비 신이고, 이 앞에 이 두 분은 저는 이제 중국 신 계통으로 좀 많이 모셨어요. 일본 신하고. 춘우공 마냥 이렇게 한 분은 천안통을 가지고 천리를 본다 하는 의미예요, 이 분은.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귀를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뭐 육신통 중에 천리통. 그래서 천리, 만리 밖에 있는 소리를 듣고, 앞에 소원자들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이제 삼복신이라고 또 계시고, 나중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라고 보는 게 이제 미륵불. 근데 이제 어느 계기로 인해서 처음에 점을 보러 갔고, 점을 보러 가니까 뭐 빌어먹을 팔자다 해서 솔직히 싸운 경험도 있어요. 내가 뭐 굳이 팔자도 아니고, 왜 빌어먹냐. 뭐 좀 이제 멱살 잡고 젊은 혈기 했지만, 돌이켜 이제 내가 신을 모시고 이렇게 살다 보니 아 그 말이 맞구나. 왜 우리가 이렇게 빌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 빌어먹어. 그렇죠. 그래서 그 뜻으로 얘기했는데 나는 밥을 빌어먹는 건 줄 알고 싸웠던 기억이 있고.